네, 의장님 계속 이어서 여쭙겠습니다. 이제 그렇게 탄핵이 되고 헌재에서 이제 파면된 다음에 정치 일정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때 막 급하게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현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하게 되는데요. 이때는 의장님께서 어떻게 대통령 선거 시기에 어떻게 협조하셨고 활동하셨나요? 이번 대통령 선거 글쎄, 뭐, 특별히, 창의적으로 나서서 한게 별로 기억이 없는데. 아, 그 요번에. 그 고문이야. 고문이 5인가 6명, 그 고문 속에다가 들어가 있더라고. 그래서, 아, 난 고문만 하면 되는가 보다. 그러고 뭐. 나는 그렇게 무슨, 거기서 공로를 특별히 인정받으려고 그럴 일이 아니더라고. 내가, 그러니까 나가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, 뭐. 그럼 요번 나는 이제 군번이 그걸 좀 지난 군번이. 지원 유세 이런 것도 안 직접은 안 했고, 안 하셨고요. 했고, 아, 그러셨군요. 여기 하기도 바쁜데, 뭐. 네, 그러셨군요. 근데 그때 선거 때 이제 그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당에서 홍준표 후보가 나왔었죠. 그것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서 말이 좀 있었는데요. 이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정당에서 후보를 내는 문제,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안낼 수는 없었다고 현실적으로. 생각해요. 이거는 상대적인 얘기지만, 특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나와준 게 좋지 않았을까. 오히려 플러스 하니까. 나는 오히려. 그때 안 냈으면 또 글쎄, 안철수가 또 혹시. 심상정이도 상당히 얻었겠지만, 그 대통령은 어려웠을 거고. 좀 상황이 달라졌겠지. 정치 도의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? 안 되지, 이게. 그건 안 내는 게 맞다, 후보를. 근데 정당에서 안낼 수가 없을 거라니까. 안 내면, 뭐, 근데, 존재 의미가 없어지니까. 그러니까. 그렇게 보시는군요. 그,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, 김무성이가 나왔으면 좀 명분은 좀 됐을지 모르지. 근데 그때 나올 수가 없었지, 그 사람. 개인적으로는 김무성 씨하고는 가까우신 편이시나? 가까운 편이에요. 아, 인간적인 그 상도동의 일테면 그 실질적인 삼김 시대 이후에 그쪽 대표성이 있었고, 그렇죠. 그리고 이쪽은 동교동 쪽에 해서 상동 동상 모임이라고 그러는 모임을 쭉 했었는데, 그때 양쪽 간사가 이쪽은 내가 했고 그쪽은 김무성이가 했고. 그때부터 그럼 상도동 동교동은 그 뭐랄까 끈끈한, 가장 많이 싸웠으면서도 가장 뭐랄까 동료애를 느껴요. 그러시죠. 여러 가지로 느낀다고. 어려운 시기에 또 함께 하셨으니까요. 함께했고 뭐 욕도 서로 많이 해요.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아,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고 이러고 막 이러고 그쪽에서 더 했대요.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. 그런데 두 분도 큰 역사적인 그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갔거든요. 뭐 아성원 연설이라는 유명한 연설이 있는데,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이를 찍으라고 김대중 대통령, 그때 대통령 아니냐, 한 연설이 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 간다 이러고 확 밀었고. 또 상임 씨가 경쟁하다가 대통령 후보가 72년대 김대중 대통령이 됐는데,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전국 유세를 다녔어요. 네, 맞습니다. 아, 그래서 민추 그럼, 이사장도 지금 하고 김무성 씨가 아, 그렇게 되는 거군요. 그럼. 예, 알겠습니다.